보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. 애들이 오지를 않으려고 해. 그래서 아예 단톡방을 만들어버렸어요. 단톡방에서 정규 수업이 있고, 단톡방에서 미주알, 고주알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. 오늘 복습할 거다, 요거 퀴즈다, 이렇게 주고받았어요. 이게 한 컵컵 해보니까 한 50쪽짜리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들 괜히 그냥 오지도 않으려는 애들 그냥 매겨도 싫어해. 학교에 있는 자체가 싫어하는 애들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단톡방에서 하는 것도 그냥 채팅은 나중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. 저장한 것만 내도 그런 것들이 다 애들이 도움이 됐습니다. 그리고 복지에서 원 플러스 원 제도 아시죠? 한 아이가 복지 대상이면 하나 더, 지금도 그렇죠? 네,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반 애들이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. 대상이 되니까.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.